오래된 아파트라서 내부 구조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벽이랑 천장 헐고 뜯어내려면. 차라리 완전 철거가 쉽지. 부분 철거는 여간 까다롭고 위험한 게 아닌데. 이럴 때를 위해서 초음파 드릴이 개발된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리모델링 업체 최고의 고민이 이웃 간 소음 분진 분쟁이잖아요. 무소음 무분진 완전 획기적이죠. 주변 환경은 대충 본 것 같고 이제 내부 실사 들어갈까요? 네, 관리실 가서 몇 동 몇 호인지 알아오겠습니다. 저 실장님, 지난번에 브리핑 자료 중에 태연에서 중국 회사와 기술 이전으로 초음파 드릴이 개발됐다고 봤거든요. 네, 그런데 깊이 조절과 정확성이 떨어져서 현장 적용에 실패했어요. 그럼 지금은 보완 중인가요? 아니요. 아마 기술적인 문제점에 봉착해. 준희 씨.